예,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오늘은 저희 아버님이 돌아가신 지가 꽤 됐습니다. 한 20년 가까이 됐는데, 아버지가 살아오신 인생에 대해 가지고 좀 자세하게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저희 아버지는 1923년생인데, 여기 시골에서 태어나서 농사를 짓고 계셨죠. 농사를 짓고 계셨는데, 910년입니까? 그때 한일 합방이 됐죠. 한일 합방, 경술국치라고 이야기해야 되는데, 국가의 치욕이죠. 그래서 일제시대로 접어들었죠. 접어들어서, 일제시대에 태어나신 분입니다. 23년생이시니까. 23년생인데, 일제시대 때, 우리 강제징용을 많이 끌려갔지 않습니까? 저희 아버지는 16살 때, 일본에 징용으로 끌려가셨습니다. 그때 우리 동네, 아버지뿐만 아니고, 그때 동년배 되시는 열몇 분이 같이, 배에 실려서 일본 저 북해도로 끌려가서, 한 6년 동안 강제로 징용을 살고 임금 한푼못 받고 겨우 목숨만 건져가지고 해방이 되자 다시 한국으로 들어오셨습니다. 말이 16살이지 참 일본 놈들 나쁜 놈들이죠. 중학교 3학년이죠. 중학교 3학년 되는 그런 애죠. 애를 징용을 끌고 가서 일을 시켰는데 아버지가 어디로 끌려가셨냐면은 저 북해도입니다. 북해도, 홋카이도 쪽이죠. 거기 일본에 있는 제일 북쪽에 있는 섬이죠. 큰 섬이죠. 북해도로 끌려가셔서 한 6개월 정도, 6년 정도 강제로 노동을 하셨는데, 아버지 살아생전에 제가 들은 이야기로는 거기 가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 물어봤거든요. 거기에서 쉽게 말하면은 건설 노동 일을 했습니다. 건설 노동이 일본에 다리를 놓고 도로를 닦고 건물을 짓고 하는 것들을 전부 조선 노동자들을 강제로 데려와 가지고 일을 시켰습니다. 말이 징용이지 우리 아프리카 노예 끌려가듯이 쇠고랑 차고 끌려갔습니다. 총칼 대고 니안 가면 죽인다 하니까 끌려간 거거든요. 그래서 끌려가 가지고 고생고생 하다가 1945년이죠. 히로시마에서 미군이 원자폭탄을 딱 터뜨리니까 일본 놈들이 일본 천황이 살리구다사이 살려주세요 하면서 항복을 했죠. 그래서 우리가 해방이 됐지 않습니까? 45년도에 해방이 되고 아버지가 들어오셨어요. 해방이 돼 가지고 일본이 패망하고 야 이제 너희 고향으로 돌아가라 해가 이제 다시 배를 타고 이쪽에 이제 고향으로 다시 돌아오셨습니다. 그래서 돌아와 가지고 45년도에서 가셔 가지고 45년도에 돌아오셨죠. 16살 때 끌려가 가지고 돌아와 가지고 조금 있으니까 이 미군들이 이제 일본 본토에 주둔을 한 거죠. 주둔을 하면서 이제 노동자들이 많이 필요했던 모양입니다. 참, 우리 아버지도 참 간독하시지. 일본 땅을 또 갔어요. 왜? 돈 버실라고. 어떤 일을 해서 돈을 버냐면은, 미군 막사 짓는 공사, 그 다음에 미군 막사 말고 미군 부대 기지 안에 도로 닦고 건물 짓고 하는 그런 일들을 하셨다더라고요. 그걸 한 3, 4년 하고, 이제 돈을 좀 벌어서 돌아오셔가지고, 여기서 땅도 사고, 이제 형편이 많이 좋아졌습니다. 많이 좋아졌는데, 불과 한 2년 있다가 또 6.25가 터졌죠. 1950년에. 참, 저희 아버지 세대들은 보면 파란만장한 그런 역사의 소용돌이 속에서 살아오신 분들입니다. 저도 오늘 이 영상을 찍는 이유가 저도 이제 나이가 50대 초반이지만은 나중에 나이가 들면 그런 아버지한테 전해들은 이야기가 다 잊어먹을까봐 영상으로 좀 남겨두려고 하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6.25 전쟁이 또 터져가 또 난리가 났죠. 온 마을이 포탄을 맞고 불이 다 붙어가지고 그 피난을 갔다 오니까 동네 자체가 사라지고 없었답니다. 포탄을 얼마나 퍼부었는지 사라지고 없었고, 그 이후에는 이제, 예, 저, 6.25 전쟁이 끝나고 좀 평화로운 시대가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계속 농사 짓고 사시다가 84세 때 돌아가셨습니다. 뭐, 그 당시에 시골에서 그 정도 사신 거는 좀 오래 사신 편에 속합니다. 어떠신 분들은 뭐, 한갑도 안 돼서 돌아가시고 그랬는데. 그래서 이제 지금 제일 문제가 뭐냐면, 그, 이 악랄한 일본 놈들 16살 어린애를 끌고 와가지고 그렇게 일을 시키고 막 했는데, 이놈은 우리나라 이 사법부 재판 법원도 희한한 게 2018년도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여기 강제징용 끌려가신 분들이 단체 소송을 냈어요. 왜냐면은 그 국가가 이제 배상을 해야 된다. 강제징용자에 대해서. 강제징용을 해가 목숨만 살아오고 임금은 10원도 못 받았다. 그래서 국가에서 배상하라. 그때 그 소송하시는 그 징용 가신 분들의 그 논리는 그거였습니다. 우리가 그 박정희 대통령이 그 한일협정을 맺었지 않습니까? 그때 우리나라가 일본에서 3천억을 받았어요. 그 전쟁 일제시대 우리나라 집에 피해를 준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보상을 3천억 받았는데, 그 돈을 원래는 개인한테 나눠줘야 돼요. 징용 끌려간 사람들한테. 근데 그 당시에 그 돈을 개인한테 나눠주지가, 피해자들한테 하나도 나눠주지를 않고 그 돈을 어디 썼느냐면은 경제 부흥을 하기 위해서 고속도로 만들고 포항제철, 포스코죠. 그거 건설하고, 그 다음에 각종 중화학공업, 수출 공장, 이런 거 짓는데 다 3천억을 썼습니다. 다 쓰고, 개인한테는 땡푼도 없죠. 근데 이제 2018년도 그 이전부터도 일본 정부에서는 이미 우리는 한일협정제에 3천억으로 다 보상해줬는데, 왜 너는 정권 바뀔 때마다 돈을 내놔라고 하냐? 이미 끝난 거다. 근데 우리나라는 박정희 대통령 서거하고 나서 그냥 대통령 바뀌어 버리니까, 아, 그럼 나는 모르겠다. 내가 한일 아니다. 전부 핑퐁 치고 있죠. 그래서 정말 억울한 거는 우리의 아버지, 돌아가신 아버지가 제일, 예, 고생을 하셨는데 아무 보상 10원 한푼못 받고, 또 그런 뭐 명예랄까, 뭐 보훈대상 뭐 이런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진짜 아무것도 없어요. 징용 끌려가신 분들은.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이렇게 핑퐁만 칠게 아니고 그 돈을 정부에서 이때까지 그 나라 경제 살리기 위해서 썼으면은 이제는 보상을 해줘야 될 때입니다. 그래서 한 2년 전에 저희 동네에 이제 단체 소송을 다시 또 들어갔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그 포스코 지분이 그 당시에 뭐 5천원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때 우리가 개인한테 받아야 될 돈이 300만 원인가 그래요. 징용 피해자들한테. 원래 나라에서 줘야 될 돈이 300만 원인가 뭐 그거밖에 안 돼요. 지금 가치로 하면 뭐 최소한 뭐 몇천만 원일지 몇 억일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당시에 300만 원이었는데 포스코 처음 설립할 때야. 그러면은 그 피해 보상자들이 300만 원의 지분이 있거든요. 포스코. 예를 들어서 포스코라고 합시다. 그러면은 그게 이제 지금 현재 가치로 봤을 때는 몇 억이 될거 아닙니까? 그만큼을 너가 개인한테 줘야 될 돈을 안 주고 이때까지 다른 데 써가지고 회사가 그 정도 컸으니까 이제 그 지분에 대한 보상을 하라 하고 이제 단체 소송을 저희 동네에 있는 열몇 분이 단체 소송을 걸어놨는데 이놈의 법원이 지금 2018년도에 와가지고 뭐라 했습니까? 그 돈은 일본 정부에서 받아라. 일본 정부에서 받아라 하다가 그또 뒤에 또말 바꿔가지고 일본 기업들한테 받아라. 그래서 뭐 미쯔비시 그룹한테 받아라니까 미쯔비시 그룹은 징용 피해자 명단 다 삭제뿌리고 없애버렸지 않습니까? 지금 명단도 없고 그러면은 이거 누구한테 누가 징용을 갔는지도 지금 파악이 안 되고 있는 그런 상태고 그럼 누구한테 이걸 보상을 받아야 되느냐?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그 단체 동네에서 이제 징용 가신 분들
그 했는데 옛날에는 징용이라는 말을 안 쓰고 제 어릴 때는 보국대라고 있습니다. 보국대 그 아저씨들 그때 아재들 이야기하는 거 보면 아이고 형님도 보국대에 가서 고생 많았지요 뭐 이랬더라고. 보국대라고 그 당시에는 그렇게 불렀답니다. 그래서 참 이렇게 나라가 이 정도로 저희들이 이제 먹고 살만하게 됐으면은 이제 그런 징용이라든지 이런 피해자들 보상해 줘야 되는데 뭐 맨날 광주 민주화운동 이런 거는 엄청나게 보상해 주면서 국가가 힘이 없어서 끌려가서 예? 겨우 목숨 살아온 사람들한테 임금도 못 받고 아무 보상도 안 해준다는 게 이게 말이나 됩니까? 여러분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지금 물론 일본 놈들이 제일 나쁜 놈이죠. 근데 그 당시에 우리나라가 아무 힘이 없었지 않습니까? 힘이 없다 보니까 이놈한테 휘둘리고 중국한테 휘둘리고 소련한테 휘둘리고 서양 열강들한테 휘둘리고 일본 놈들한테도 휘둘리고 결국에 일본 놈이 우리나라를 잡아먹었지만은 이런 게 왜 일어났냐? 나는 우리가 강하지 않았기 때문에 일어난 일입니다. 우리가 우리를 못 지켰는데 누가 와서 침략을 안 하겠습니까? 솔직히 우리가 어릴 때 교육받을 때 우리는 5000년 역사 동안 남의 나라를 침략한 적이 한 번도 없다는데 그거 엄청 부끄러운 이야기 아닙니까? 거꾸로 이야기하면 얼마나 힘이 없고 약하길래 이때까지 5000년 역사 속에서 남의 침략을 당하기만 하고 살았다는 이야기입니다. 하여튼 앞으로 나라가 계속 강해야 예, 지금은 뭐 많이 경제도 좋아졌고 한데 외세 침략이나 이런 일제시대 강점기 같은 슬픈 역사가 예, 다시 또 되풀이되지 않도록 그렇게 해야 되고 열심히 또 저희들이 살아서 나라가 강건해야 이런 슬픈 역사들이 생기지가 않습니다. 예, 오늘 그냥 간단히 아버님 묘소에 인사하러 와서 이렇게 영상 한번 찍어봤습니다. 그럼 다음에 또 재미난 영상, 좋은 영상으로 또 뵙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